오늘은 2분 느바 소식 고고! NBA.com 선정 클러치 선수 순위입니다. 1위 디에런 팍스, 2위 루카 돈치치, 3위 더마드로잔, 4위 도노반 미첼, 5위 제일런 브런슨 순위네요. 그리고 현재 수비왕 후보 순위인데요. 1위 제런 잭슨 주니어, 2위 브룩 로페즈, 3위 닉 클렉스턴입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무릎 통증으로 인해 4경기째 결장 중이네요. 니콜라 요키치는 2023 FIBA 월드컵에 참가한다면 메달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클리퍼스 구단은 프론트 코트를 강화하기 위해 존 월 트레이드를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미네소타 구단은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가 있었을 당시 워커 캐슬러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쿼미 브라운은 워싱턴 시절 마이클 조던이 젊은 선수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네요. 디니버스는 레이커스 현재 로스터를 변화시키기 위해 미래 자원을 트레이드 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레이커스 구단은 아직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러셀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도리안 피니스미스와 조시 그린의 건강 상태가 퀘스처너블로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피니스미스는 외전근 부상으로 현재 14경기를, 그린은 팔꿈치 부상으로 현재 20경기를 결장 중에 있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아직 복귀 일정을 알 수 없군요. 샬럿 구단은 테리 로지의 오퍼를 들어볼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야콥 퍼틀에게 보스턴과 토론토가 특히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론토는 마일스 터너, 디안드레 에이튼, 제일런 맥데니얼스 영입에도 관심 있으며 만약 오지 아누노비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경우 디존테 머레이급의 트레이드들을 원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볼보리 덴버에 있었을 때 그가 굉장히 잠재력 있는 선수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포텐셜을 터뜨릴 것이라 생각했다네요. 마이클 말론 감독이 야로나로 인해 프로토콜에 들어갔습니다. 브래들리 빌의 건강 상태가 퀘스처너블이라고 하는군요. 카일 쿠즈마는 워싱턴에서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애미 구단은 덩컨 로빈슨을 트레이드하기 위해 다른 팀들을 설득 중이라고 하네요. 미네소타 구단은 디안젤로 러셀을 내보내는 대신 다른 포인트 가드 자원들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피닉스 올랜도가 프레드 밴블릿의 잠재적인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군요. 워싱턴 구단이 데본 다슨을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